RNG 첫 경기를 터키 팀 어디죠? FDP? 거기 팀이랑 하는 걸 봤는데 렉사이로 빨간 스마이트에다가 시야상 안 가고 시야 와드 하나도 안 사고 그냥 완전 극딜템 가는 거 보고 와, 예, 진짜 저희끼리 지금 양날의 검이라 생각하거든요. 완전 망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흥하면 완전 다 터뜨릴 수 있는데 초반에 되게 갱이 센, 그러니까 MLXG가 갱 세고 초반에 되게 센 팀이라 생각해서 초반에만 잘 방어하고 했으면은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그룹 스테이지 4일차 삼성 갤럭시의 역전극으로 방금 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인터뷰 함께 하시죠. You guys decided to start Haro in this match versus 1907 Fenerbahce. It turned out to be a really tough one. What did you identify as the main issues in this game for you guys?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삼성 팀이 하루 선수를 정글러로 이제 기용했는데요. 사실 이제 예상보다 많이 고전한 것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 가장 좀 문제점으로 보여진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초반에 탑 쪽에서 게임을 거의 터트려 놓다시피 하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차분하게 게임을 풀어갔으면 됐었는데 이제 상대 에코랑 세주아니한테 그 CC 연계에 너무 고전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시야 장악이 되게 힘들어진 게 가장 큰 힘든 그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So the early game went through as planned. We focused on the top lane, and we were supposed to snowball from top, but we had a really difficult time due to the Sejuani and Echo's crowd control combination. And through that, because of that, it was really hard to control the vision. And I think those are the main issues. Mm-hmm. You guys still won. That means you end 2-1 in the first week, which is a comfortable position by the numbers. But by performance, there are some question marks around, of course, the RNG game yesterday and the game today. So how will you try and tackle those issues going into next week, into that deciding second week of the group phase? 비록 고전하셨지만 그래도 승리한 덕분에 2승 1패로 1주차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2승 1패로 마무리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삼성팀의 경기력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RNG전의 패배나 이번 그 터키팀 상대, 페르나츠팀 상대로 한 고전을 대해서 남은 이제 2주차까지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준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태까지 많은 롤드컵에 왔던 팀들이 그랬듯이 1주차와 2주차의 경기력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오히려 지금 저희가 되게 문제점이 많다는 걸 당장 알았으니까 1주차에 알았으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모두가 다 목숨 걸고 연습하고 2주차에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throughout past World Championships, a lot of teams at group stage, they showed a lot of improvement during week 1 and week 2, and I think it's better for us to identify our issues during week 1. So as a team together, we're going to all tackle those issues together and hopefully show a better performance at week 2. We'll be looking forward to that. Thank you very much, Cord. JJ, thank you, Home. And again, we're going to a quick break. When we come back, the final game of the day with RNG versus G2 Esports. Don't go anywhere. 아, 힘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삼성 갤럭시와 페네르바체의 경기였는데 야, 이거 현장 분위기도 거의 페네르바체의 승리처럼 느껴져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엄청나게 환호성나고 했잖아요. 해외 팬들도 그랬겠죠? 네, 해외 팬들도 경기 내내 지금 페네르바체 엄청 집중했는데요. 거의 승리가 확신이 된 것 같은 모습에 이제 많은 EU 팬들이 터키는 EU가 맞다, 터키는 정말 EU다라고 외쳤지만 마지막에 한순간에 역전에 당하면서 터키는 EU가 아니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막 마음대로 하네요. 그냥 지역을 막 이렇게 땡겼다 저렇게 땡겼다가. 아니, 이거 원인을 뭐로 찾던가요, 팬들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무래도 한국 팀 상대로 초반에 우위를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후반에 집중을 해서 후반 한타에서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지 않는 한 초반에 벌려놓은 격차는 의미가 없다는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게 여러 가지 경기가 겹쳐서 좀 그런 건데 그런 거 지금도 엄청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마이티베어 어떻게 봤어요? 일단 이즈리얼 정글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좀 실수 한 번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실수 한 번이 이제 거의 터졌던 게임을 저 정도로 하는 거 보면은 이즈리얼 정글이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은 것 같고 좀 양날의 검 특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겼으니까 뭐 더블 버프라도 있으니까 나쁘진 않네요 또. 그걸 위한 선택이었다.
네. 서포터는 향로고 이지리얼 정글은 W다. 네. 내용이 되는데 그럼 다른 챔피언이 들어갔으면 좀 더 낫을까요? 어땠을까요? 글쎄요. 뭐 아이번 제외하고는 뭐 고만고만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어차피 컨셉 자체가 그런 네. 부분이었다라는 것 같고 뭐 어쨌든 지금은 라이벌 같은 의미가 아니라 또 한국 SKT팀 응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면은 좀 더 좋은 경기를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제 삼성의 강점이 이제 큐베 선수의 묵직함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좀 바텀 선수들의 캐리력이 되게 돋보였었는데 네.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코어장전 선수가 조금 잘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코어장전 선수가 그런 거 좀 더 생각해가지고 안 잘리고 한다면은 이제 삼성 특유의 단단한 경기력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그 이 부분도 이제 삼성이 여러 번 좀 겪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서 이제 극복하였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삼성 갤럭시의 이제 승리는 약간 이제 마음이 좀 더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좀 편해졌는데요. 이제 마지막 경기도 이제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RNG 이제 G2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번 이제 중국 팀들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G2가 다시 한번 등장한 상황에서 EU의 반응들 좋을 것 같은데 온라인 상황? 네, 오늘 네. 시작부터 EU 모든 팀들이 지금 무패인 그룹의 상대를 만나야 해서 다들 걱정을 했지만 아직 1승 1패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G2가 승리를 하면 정말 멋진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미 TSM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유는 어떻게 돼도 예, 축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파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RNG도 그렇고 G2도 그렇고 이제 거의 저번 경기를 거의 퍼펙트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이 되게 하늘에 차 있을 텐데 저는 이제 RNG가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게 리스펙트 RNG가 때문에? 이 삼성의 방패를 뚫었던 창이기 때문에 이 G2의 방패가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지만 삼성보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초반에 많이 고전한다면은 또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오늘 굉장히 긴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기대도 우리도 은근슬쩍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과연 RNG와 G2는 어떤 장면을 만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예상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두 분과 또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자 RNG와 이제 G2입니다. RNG 먼저 받아보죠. 지금 콘디 거기 잠깐 물러나 있어. 내가 최고야라고 MLXG가 게임을 다 터트리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방금 전에 그 좋은 경기를 펼쳤던 페네르바체와 삼성을 둘 다 잡았어요. 네. 그렇죠. 저는 진짜 이제 탑에는 칸 선수가 있잖아요. 네. 정글에는 MLXG예요. 아. MLXG 특유의 공격성. 뭐 탑 지는 거 정글 탓? 노노. 정글 지는 거 라인 탓.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선수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야를 왜 정확해 주니까 그냥 내가 때려 잡으면 되는데 그런 플레이를 오늘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저는. 네. 뭐 이번 롤드컵에서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경기력이 나왔던 것 같아요. G2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팀 대비 뛰어난 장점이 뭐냐라고 말하면은 물음표는 찍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퍽즈의 예상하지 못한 캐리력, 지벤의 예상하지 못한 캐리력, 이스펙트 트릭이 LCS 2회에서처럼 잘해준다라든지 그 능력치가 서로 고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너먼트에서 의외의 힘을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 지난 MSI 때도 그랬었던 거였고 그래서 G2가 의외로 RNG 입장에서 좀 복병으로 느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G2 뭐 설명처럼 좀 정확한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조금 더 팀에게 도움을 줬었던 장면들이 있었고요. 네. 타워를 네. 상대적으로 이제 초반부터 공략하는 장면보다는 좀 찾아보다가 어떻게 보면 네. 1번과 2번이 좀 연결되는 모습이 있죠. 엄청 안정적인 팀이라서 그 오브젝트 같은 걸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은 분당 챔피언 킬이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타워를 본인들이 미는 타이밍조차도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은 승부를 걸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RNG의 MLXG를 필두로 한 공세를 무난하게 막아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굉장히 허무하게 좀 터질 여지도 있어요. 자, 신중함. 네. 그것이 지금 G2의 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신중함 때문에 좀 불안함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도 뭐 사실 뭐 지금 언급하신 부분 말고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RNG는 현재 이 조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실 숫자 제가. 네, 저는 오늘 RNG의 그 좀 되게 2승 0패잖아요.
집중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중국 현지 반응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느낌이 없잖아요. 막 EDG가 막 되게 힘내줘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내심 그 들으면서. 네. 근데 오늘 이제 MLXG가 한번 나와주면서 그런 기세를 좀 한 번 더 수그러뜨려서 그냥 우리가 RNG가 정말 중국 최고의 강팀이 될 수 있어라는 걸 증명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인기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네, 네. 생각들이 들어요 계속. 롤드컵과의 인연 경력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롤드컵에서 상위권을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찍지 못한 게 RNG의 좀 아쉬움. 특히나 한국 선수들이 없는 시점에서는요. 그 부분 얼마나 잘 풀 수 있을 거냐가 관건이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중국의 자존심이다. 라고 이제 네.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중국 LPL 리그 다운 초반의 네. 그 몰아침 이런 것들 보면서 아주 시원한 장면들은 많이 팬들에게 선사하거든요. RNG는 굉장히 특이한 거는 극초반은 엄청 강력해요.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 근데 그 극초반의 강력함을 가지고 스노우볼을 굴려서 끝내는 팀은 아닙니다. 이 팀은 극초반과 극후반이 강점이에요. 그래서 중반이 의외로 좀 허술하고 손해도 많이 보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G2가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경기 양상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RNG는 계란으로 바위 네. 치는 걸 정말 잘하는 팀인 것 같아요. 깨질 때까지 그냥 이게 사실 저번 페네르바체 경기에서도 렉사이로 설마 그런 플레이 하겠어 이데스인데 근데 계속 들어가잖아요. 계속 상대가 예측을 못하는 타이밍을 노려서 세 번 들어갔죠. 네, 그게 너무 네. 정말 좀 말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짜 간과한다면 네. 크게 한 방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트릭 같은 경우가 G2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G2가 이겼던 경기와 졌던 경기에 트릭 선수의 상대 정글러와의 그 골드 차이를 비교해봤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트릭이 말리면은 네. G2는 그냥 지고 트릭이 조금 흥하면은 G2가 그대로 안정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각까지 만들어내면서 승리하는 패턴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G2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릭과 MLXG의 성장 정도 차이를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고 RNG에서 그런 포인트를 잡고 있는 선수는 샤오우입니다. 샤오우가 얼마나 상대 미드 대비 좋은 지표를 갖고 있냐가 RNG 승패랑 그대로 직결되는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는 트릭이 MLXG를 상대로 해서 네. 그 숫자를 만들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야 그리고 칼리스타 밴으로 가보죠. G2에서 자르반 정도는 그래도 밴을 해준 것 좋을 것 같아요. MLXG 자르반이 워낙 진짜 겁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와, 엄청나네요 진짜. RNG 짜요? 워낙 압박들을 많이 느낄 수 있겠는데요.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요. 네, 심지어 중국 팀을 잡고 나서 인사할 때도 그 조용함에 약간은 서늘함을 느꼈었던 상대 팀들이 있었는데 네. 자 지금 워낙 좋은 숫자를 만들고 있는 RNG이기 때문에 더 응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퍽즈의 캐리력이 터질 수 있는 라이즈 같은 픽에 대해서도 RNG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궁금하고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퍽즈가 루시안을 되게 못하거든요. 네. 근데 루시안을 계속해요. 플레이오프 때부터 잘해질 때까지. 그래서 점점 잘해졌어요. 대회에서 연습하겠다. 네. 그리고 롤드컵에서도 그런 면모가 보였었고 그래서 미드 루시안도 이번 매치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기량이 약간 저하됐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도리어 큰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연마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네, 또 다른 팬을 네. 양산하고 영상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번 밴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또 미드 루시안도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정글은 라인 빨이에요. 라인 지면 정글 집니다. 라인이 못하면 정글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특히나 미드가 숨을 못 쉬면 정글도 같이 숨을 못 쉬니까 오늘 퍽즈 선수는 트릭 선수에게 진짜 산소호흡기 달아주려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자, 어느 포지션인지 한 번에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었던 네. 신동기 내설위원. G2는 눈을 언제든 꺼낼 수가 있죠. 네. 뭐 리프트라이벌즈, MSI 등등에서도 그랬었고 네. 누노 정글을 종종 사용하는 그런 팀입니다. 첫 번째 픽에 세주안에 이어서 하지만 여전히 서포터 너무나도 각광을 받습니다. 초반 픽에 잔나 네. 방금 경기 졌어요. 그렇죠. 근데 룰루트타는 좀 논외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룰루트타가 갖고 있는 잔나를 뛰어넘는 장점은 일단 룰루가 제가 집에 같이 사는 원딜러 출신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지금 현존하는 그 향로 메타 중에 라인전이 가장 세다. 가장 세서 함께 타와 간다면 라인 푸시를 절대 못 막습니다. 라인 푸시를 못 막다 보니까 이제 순수하게 바텀 라인전이 계속 길어지면 타 쪽이 너무 이득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애초에 근데 구도를 먼저 만들고 가네요. 네, 우지, 트위치. 네. 이거는 일단 RNG가 완전 바텀 상성은 지는 상성이거든요. 우지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중국 팀들의
순위도 뭐 뒤바뀌다라는 얘기가 네. 있을 정도의 네. 임팩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 트릭이 트릭이 렉사이 렉사이를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바텀과 정글픽 싸움에서는 컬러가 확 갈렸네요. 초반 대 후반. 네. 약간 반대란 느낌도 드네요. 네, 오히려 그 느낌이 G2가 너무 강하죠. 쓸만한 조합을 RNG가 가져가고 RNG가 쓸만한 조합을 G2가 가져갔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옷을 바꿔 입으면 좀 기묘한 게임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그 부분도 조금 뭐 국대 축구 끝나고 유니폼 교환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한 게임 더 뛰는 네. 네. 자 신드라까지 일단 밴드했고 40엔 아 이거 루시안 나올까요? 라이즈? 네, 억지 캐리력 이렇게 되면 샤오 입장에서는 예, 뭐 오리아나도 지금은 남아 있고요. 네. 전체 조합 자체가 트위치 캐리랑 믿으면서 중후반을 보는 거다 보니까는 그런 좀 수비적인 픽 좋아 보입니다. 이거. 네, 이거는 깜짝 놀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지 입장에서 또 현지 팬들을 위해서 한번 네. 올려서. 아, 저 피킹이 사라졌을 때. 근데 너무 늦게 픽을 해가지고. 네. 오 제이스 변수 주나요? 램미가. 그 이제 LPL에서도 탑라이너들이 좀 약한 구도에서 그나마 좀 강하다라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은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미드 제이스 구도에서 네. 뭐 라이즈 같은 챔피언 상대로 제이스가 파괴력이 있다라는 얘기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라이즈 쪽으로 턴이 넘어가서 이건 좀 도박적인 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RNG 먼저 G2에게 수를 한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답 나르로 하면서 G2의 선택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아 미드 제이스의 선택 샤오유. 아 이건 진짜 좀 초강수를 둔 거죠. 아무래도 미드 정글 싸움까지 지게 된다면 우리 바텀 듀오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RNG가 한 것 같고요. 네. 정말 샤오우 선수가 얼마만큼 상대 미드 정글을 계속 컨트롤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저 우지의 후반 캐리력이 나오냐 안 나오냐 네. RNG가 커리가 중간에 끊기냐 안 끊기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최근 메타 자체가 오레이디다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네. 예, 후반의 딜이 뭐 부족하게 느껴지고 이런 건 없다 보니까는 미드에서 확실히 샤오와 퍽츠 누가 더 라인전을 파괴적으로 잘 가져가고 거기에 MLXG와 이제 트릭이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아, 양 팀의 초반 선택부터 약간의 흥미로웠었던 서로 간의 컬러를 마치 가지고 오는 듯한 장면을 통해서 오늘 경기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RNG와 G2 e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바로 이 10명의 선수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일단 트위치 잔나의 그 힘들 트위스타나와 룰루가 보여줬던 그 힘들을 본인이 이미 행했기 때문에 그 힘을 알고 제이스를 얹었다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아 진짜 이번 경기에서 아 RNG는 바텀을 우리는 라인전을 그냥 포기했다 그런 의미까지 봐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탑도 완전 상성이에요. 아 이건 진짜 미드 정글 지면 게임 한 번에 바뀔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이 중국 팬들의 성원이 경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의 마지막 경기 RNG와 G2 e스포츠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탑 바텀에서는 본인들이 주도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이건 MLXG 샤오에게 많은 게 걸렸죠.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바텀 듀오 너무 탐욕스러워요. 진짜 타곤의 수학의 낫에 진짜 와 이러니까 정글러들이 힘들죠. 네. 라이너들이 이렇게 완전 자기들 눕겠다고 대놓고 게임을 하는데 패시브로 활용했었을 때의 불편함을 올레 선수도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가가지고 뭐 상관없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미시, 지벤, 그리고 우지와 MLSG 익스펙트가 사실은 지난 스프링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본인은 공격적인 걸 하고 싶은데 팀에서는 계속 탱커만 시킨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네. 최근 서머에는 나르, 자르반 그다음에 뭐 제이슨은 아쉽게도 2패를 하긴 했지만은 레넥톤까지 포함해서 공격적인 피해로 좀 재미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합 구도를 쭉 놓고 보면은 나르가 만약에 성장을 해서 마우카에게 주도권을 중후반에 가져가게 되면은 나르 하나 때문에 RNG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은 익스펙트 선수의 활약이 G2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몇 개의 장면에서 계속해서 그 G2의 선택 자체에 대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늘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나르도 마찬가지. 네. 네.
확실히 저는 저 바텀 듀오 픽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클리어 아 이렇게만 아쉽고 혹시나 클리어러브 선수가 이제 FL에서 세주안이로 레드 먹고 바로 바텀 이렉갱을 완전히 허리를 찔러서 시도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세주안이 아랫 무빙을 하기에는 혹시나 지켜봤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트릭이 반대로 할 수 있죠. 트릭이 이제 동선을 틀었기 때문에 미드나 네. 탑 쪽으로 시선을 많이 돌릴 수 있는데 확실하게 익스펙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라면 탑갱 심지어 마오카이가 갱킹을 엄청 잘 피하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칼날브리를 먹고 블루 쪽으로 간다면 그냥 나르는 라인을 오히려 당기면서 풀캠프를 돌겠다는 생각이고 바텀은 본인들한테 주도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칼날브리 먹고 위로 뛴다 하면 탑 한번 밟겠다는 얘기죠. 그 마지막 경기 찍어내는 선수들이 어제도 그런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마지막 기다리다가 앞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렌전 네. G2는 뭐 어떤 경기에서 영감을 받았을지 아니면 뭐 서로의 경기에서 영감을 받았던 픽일까요? 일단 재미난 초반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릭 선수의 특징 중 하나는 물을 진짜 자주 마십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많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카메라를 보시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마셔요. 중간중간에도 이쪽도 거의 뭐 생수통 하나 다 먹죠? 네. 네. 그럼 매 경기마다 제가 리필을 직접 해서 마시니까요. 아, 좀 까먹고 있었네요. 네. 네. 아, 그 확실히 캐스터분들이 굉장히 물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기민 캐스터님도 그렇고 송성원 캐스터님도 그렇고 아, 내가 화장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주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네, 이거는 정글슛 네. 싸움은 아직까지는 트릭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발개도 먹었고 골렘을 세주안이가 빼먹으면 반반이 될 수 있지만 그 골렘을 먼저 먹는 동선을 잡았기 때문에 네. 엑사이는 이제 성장을 수월하게 가져왔고 엑사이 특징이 아니, 특성이 파괴전차가 아니라 전투의 열광인데 이제 공격 아이템을 갈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조합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공템보다는 방템이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이거는 뭐 선수의 플레이랑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다 보거든요. 그렇죠. 동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트릭이 역신비를 잘 걸었어요. 조합 자체가 뭐 렉사이가 적극적으로 상대 정글러 찾아내면서 바텀 푸시, 미드 푸시 주도권을 잡아내겠다라는 느낌이 물씬 나지만 그걸 네. 거꾸로 오히려 내가 더 파밍을 많이 하면서 천천히 그냥 안정적인 시야만 잘 확보해주겠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MLXG의 동선이 그렇게 깔끔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MLXG가 세주아니를 잡고 갱킹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 확실히 캠프를 정리하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MLXG에 대해서 칭찬이 나왔을 때는 이번 롤드컵 중에 최고로 네. 시작을 잘한다, 전투 시작 잘한다 호전적인 네, 네.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나왔었고 팬들의 평가나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어졌었고요. 그렇죠. 근데 모든 포지션 중에 습관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정글이거든요. 은연 중에 내가 어떤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는지 그게 단판제에서는 티가 많이 안 나지만 계속해서 정보를 주게 된다면 MLXG의 습관은 무조건 초반 갱킹이다. 그 초반 갱킹만 우리가 넘겨낸다면 이 선수는 넘어서 네, 알아서 꾸라진다. 네, 그걸 많은 팀들이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날카로워 계속 라인 밀고 있었기 때문에 뒤쪽에 와드 안 박았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 아랫지가 근데 이 장면이 MLSG의 관성이라는 것을 눈치를 못 챘나요? 전멸 쓸 생각인 것 같아요. MLSG는 일부러 앞에서 디그가 해준 다음에 네. 전멸 쓰면서 덮치겠다. 연기하는 거죠. 자, 위쪽까지만 당겨줬는데 지벤이 근처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고 있는 MLSG. 근데 여기서 지벤도 로켓 점프를 너무 믿게 되면은 역으로 터질 수 있고 그리고 G2도 어느 정도 콜 나왔어요. 룸다트가 들어갔대요. 잡았어요. 자, 2비 램미. 근데 램미가 아니에요. 램미가 아니에요. 슬러드가 분노가 부족했네요, 나르가. 네. 근신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네, 그 와중에서 G2가 바텀 뷰가 확실한 콜을 받았네요. 네. 이제 독두꺼비를 들어갔는데 상대 정글러가 안 보이고 우리가 탑다이브 프레셔를 이만큼 줬는데 상대 정글러가 커버를 안 와? 네. 이건 무조건 바텀이야. 그래서 지벤이 과감하게 귀환을 했었고 결국 MLXG의 그런 동선은 좀 낭비가 됐습니다. 아, 더큰 이득을 얻을 뻔했었습니다만 아, 여기서 결국 교환이 됐습니다. 네. 물론 교환이지만 웨이브를 어마어마하게 태웠기 아, 제이스 진짜. 원래는 웨이브 태운 양 자체는 탑에서가 깨컸기 때문에 G2가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라인 한번 비웠을 때 이 제이스 탑업 파괴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돌출 이후에 트릭이 어그로를 네. 한번 뺐고 아,
이 스펙트가 뒤로 도망갈 게 아니라 여기서 차라리 때렸어야 되네요. 이거 진짜 뭐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렇죠. 이게 누적 데미지 때문에 약간 나름 체력바가 애매하게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올라오네요. 6레벨 트릭. 자, 뒤쪽에 네. MLSG의 위치가 체크됐습니다. 트릭도 6레벨, 폭주 6레벨. 근데 폭주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미드 커버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공간을 원해 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돌고 있네요. 그렇죠. G2가 확실히 좀 초반에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드와 정글 주도권을 통해서 탑 다이브를 어느 정도 약간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 모션을 보여줬고요. 네. 그 모션을 통해서 정글 간의 레벨 차이를 앞서 나갔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연결이 되어서 퍽즈와 트릭이 함께 바텀 듀오까지 한번 네. 크게 잡아뜨려야 됩니다. 네. 어느 정도 갉아먹고 있고요. 네. 네. 참 이거 생각들이 많아지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숫자를 조금은 앞서가는 G2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제이스픽인 것 같은 게 네. RNG는 기본적으로 패턴 자체가 샤오가 사실은 로밍형 챔피언들을 다루면서 사이드 압박 주면서 중후반으로 끌고 갔을 때 강점이 있어요. 초반은 MLX를 터뜨린다 하더라도 근데 제이슨은 사실 로밍형 챔피언보다 라인을 부수는 거고 네. 실제로 라이즈가 로밍 갈 때 제이슨은 타워를 부수는 데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또 어떤 색다른 운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방금 컨트롤을 보니까 제이슨 숙련도가 살짝은 아쉬운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한타 때 콜 한번 꼬이면은 아무리 잘 큰 제이스여도 진짜 아무것도 못할 때 많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도 일단은 힘이 집중됐었을 때 파괴력은 한번 보여줬잖아요. 빈 공간이 있었을 때 그렇죠. 자, 그 한 방을 RNG는 계속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텀 지역을 계속해서 찔러주면서 체력을 상당히 많이 깎아주고 있는 현재 G2. 근데 셀자니가 안아요. 오히려 탑핑좀 됩니다. 네. 막을지 모를지 확실한 바텀 케어보다는 킬을 먹는데 봤어요. 킬을 봤어요. 자, 본 상황 있을 때 앞쪽으로 가져가죠. 전멸 교환. 네. 빙하가 막 쓰더라도 딜이 부족하다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포탑 그 상황에서 G2가 탑타워 보완 제이스죠. 네.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 게 RNG가 미드를 조금 더 강하게 그냥 MLX가 탑 갱을 안 가고 미드 갱을 가서 압박을 더 했으면 오히려 포보를 먼저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공지에 걸렸고 이펙트를 야 여기서 끝에 끌어주네요. 전멸 체크 안 됐네요 이거 폭주. 너무 감정적이었죠. 네. 이거 약간 너무 대기했나요? 자 그래도 막기만 하면 킬 줬다 하더라도 네. 화염용도 가져갔고 바텀에서도 보이기를 타워 먼저 드렸고 종합 이득은 뭐 G2가 봤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G2가 더 많이 이득을 봤어요. 근데 RNG가 조금 아쉬웠던 게 탑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미드를 밀었다면 포부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포부를 가져간다면 그 이후에는 샤오우가 미드 밀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이 풀려서 사이드라인으로 주도권을 힘을 실어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탑도 못 밀었잖아요 결국. 야 이게 연이어서 두 개를 얻겠다라는 생각이었을지 이제 뭐 탑 쪽으로 네. 올라가서 인원 배치를 많이 했는데 야 여기서 이스펙트까지는 잡았습니다만 사실 이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세 명이 모였던 그림은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스펙트가 뒤로 빠지면서 거리 유지를 하고 메가나를 변신하면서 폭지 압력 뭐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RNG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숫자는 만들었습니다만 원했던 방향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 포탑 여전히 상대편에 얻고 있고 G2는 탑 쪽에 대해서 상대편의 수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데미지를 집어넣고 있는 모습. 네 이거 거기다가 세전이가 그런 갱킹에 힘쏟는 동안 렉사이가 사냥했던 것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어서 네. 정글러의 힘의 차이도 좀 나거든요. 그렇죠. CS도 두 배 정도 차이 나고 물론 어느 정도 허수는 있겠지만 정글 CS이기 때문에 네. 이미 1레벨을 앞서고 있고 네. 이거 거의 다 풀 나왔어요. 네. 먼저 라이즈가 제이스 대비 갖고 있는 로밍 능력까지 생각을 하면 RNG는 탑에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탑에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정화라도 빼겠다. 정화 뺄게요. 아 근데 환사선물 다 빼면 이거 좀 아쉽네요. 네. 네. 그러니까 RNG는 탑에서 어그로를 끈 다음에 오히려 탑 쪽으로 G2의 병력을 투자하게 만들고 미드를 부수는 게 더 쉬운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미드를 부수게 되죠. 오히려 제이스가 스피릿바였습니다. 이거 완전 최악이에요. 그럼 탑은 탑대로 압박받죠. 괜찮아요 여기? 됐어요. 이거 근데 이제 라이즈와 렉사이가 살짝 움직임만 계속
넣어줘도 어느 정도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와요. 그리고 렉사이가 미드 뒤에 계속 숨어있게 된다면 미드조차 밀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역행 MLS 역행 미드 올 거 알아요. 네. 근데 이렇게 유지만 돼도 자연스럽게 G2 쪽으로 흐름이 갈 수밖에 없어요. 탑도 바텀도 이기는 상성이니까요. 지금 밑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일단 트윅과 퍽스가 밑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람을 상황에서 이거 본건 좀 크죠. 여유 있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아 근데 너무 많이 주는데요. 이거 포기하고 귀환했다가 전령을 막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막아치나요? 아니 이게 너무 많이 줘요 진짜. 네. 아 이거 중간부터 뭔가 얻기 위한 출발이 있어야 된다는 RNG였는데 중국 팬 서비스가 와. 얻기는 커녕 손에만 계속 누적됩니다. 아니 암만 생각해도 그 제이스가 탑을 가는 판단이 결국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스노볼이 굴러갔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반복이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아 괜히 중국 팀 괜히 마지막에 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마지막에 있는 중국 팀들은 데미지만 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현장 분위기 좋다. 마지막에 갑자기 분위기 쌓여집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모든 라인을 지는 픽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이스를 뽑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3라인 다 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지는 그런 되게 안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야, 이 장면이 RNG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걸 또 현령 나왔고. 네. G2는 유럽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수비적이고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하는 팀인데 G2가 봐도 확실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한번 얼렸죠 이 상황에서. 확실한 답답한다. 와, 그래서 60m 이거 집에 전멸 썼으면 사는 거였는데 너무 로켓 점프를 믿었어요. 네. 아니, 야 지금 너무 많은 이득이 지금 G2의 판단력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아 생존하지 않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아꼈었던 주문이 좀 너무나 아까워졌던 순간. 아 날카롭게 잘 찌른 것도 맞기는 한데. 항상 이렇게 전멸을 안 쓰고 원딜러들이 죽는 걸 보면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향로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향로가 굉장히 뜨면서 원딜들이 실수를 해도 그 실수가 많이 붙인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그냥 때리면 네, 피가 차니까. 네. 그래서 요즘 부각이 많이 안 됐었던 경기가 많았는데 원딜이 안일을 줬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향로가 좀 많은 의미로 원딜을 망쳤습니다. 네. 아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야구에서 그게 있거든요. 홈런을 하도 많이 때리면은 네. 그 이후에 쌓는 스윙이 커진다고. 지금도 잘 때리다 보니까 뭐 향도 생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기피에 들어가고 패락기다가 공이 네. 나오겠습니다. 부시 전멸 쓰고 로켓 점프 했으면 살 것 같은데. 방금 말 오마이갓 했죠 방금. 아니 아멘 아니면 오마이갓 네. 뭐 둘 중 하나겠습니다만 뭐. 아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이 모양 아니도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죽네 뭐 이런. 네. 야, 그만큼 이거는 네. 아쉬웠죠. 잘 몰아치다가 좀 아쉽게 됐죠. G2 네. G2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쁘죠. 흐름 끊겼고 트위치가 확실히 라인전은 졌는데 이렇게 클 수 있는 성장의 기반을 사실 어느 정도 벌었다라는 거. 그리고 램미도 계속 라인에서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움직이면서 근데 이득을 봤어요. 나르랑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네. 야, 이거 처음에 양 팀의 옷이 좀 바꿔졌을 때는 좀 이상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불편하겠죠? 네, 그렇죠. 다리 송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와, 근데 G2 엄청 공격적으로 하네요, 이번 패지. 이게 루프주한테 자극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우르르 메탈을 하고 있습니다, G2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영적인 실수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잘 막아내고 있고 약간의 컨트롤 실수가 있긴 했었지만 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팀원들끼리 다독이면서 파이팅하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인 큰 실수가 아니라 세미나 컨트롤 미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드래곤도 하나 다시 한번 챙겨나오는 취지입니다. 아 평소보다 훨씬 더 초반에 대한 압박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게 롤드컵에 자주 나와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는 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깔을 못 보여줘서 패배했다라고 나중에 자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좀 G2 다른 걸 좀 노리나요? 그래서 G2가 재미있는 게 안정지향적인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은 전체 리그에서 보여주는 스탯을 보면 사실 정의하기 힘든 팀이에요. 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만큼 기복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는 면모도 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속도전의 보인들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지가 굉장히 좀 영리한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어요. 이게 그 나르 대 마오카이 매치업이 당연히 나르가 유리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익스펙트가 흥분을 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오카이가 갖고 있는 갱 호응 플러스 트위치 암살력이 더해진다면 언제든지 저런 익스펙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지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G2는 절대 만들어주면 안 돼요. 라인 와드 깔아주면서 트위치의 위치를 항상 네. 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샤오도 저렇게 열심히 라인 와드 치고 있어요. 네. 심지어 우지가 그렇게 성장했었을 때는 역전에 가까운 딜을 집어넣으면서 경기를 끝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존재감을 인지를 해야 되는 현재 G2가 됐습니다. 물론 한번 그 데미지를 한번 받았습니다만 스벤이 그 이후도 G2도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초반에 냈던 속도 덕분에 그 이후의 운영 덕분에 지벤이 우지보다는 성장세가 더 괜찮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 흐름 어떻게 이뤄가냐가 G2 입장에서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공간의 곡을 한번 이니시 걸 생각인 것 같은데요. 뭉쳐있으면서 잠시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거리를 아예 안 주면서 빠져나오는 RNG. 시야 확실하게 해야겠죠. 이니시를 할 거라서. 그렇죠. 확실히 그런 시야 확보 부분에서 말씀하신 그 제이스의 렌즈로 와드 지워준 플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드락사르까지 함께하게 되면 진짜 금상첨화거든요.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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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렸어. 저 풀고 현사금은 다 빠졌어요. 뒤로 넘어오나요? 완전히 나를 하지만 일단은 포기합니다. 뒤로 잘 빠지기만 하면 이득이다. 그렇죠. 나르는 라인 이득입니다. 네. 라인 쪽으로 이동하는 나르도 이것 좀 해집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양팀의 대치 미드지요. 아, 이거 마무리를 아직도 못하고 있네요. 처음에 그 방향으로 갔으면 완전 다른 길이었었는데 RNG도 네. 자, 탑 쪽으로 집중했었던 그 여파가 여전히 18분대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RNG 그러니까 지금 뭐 골드 격차가 절망적으로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마오카이가 나르랑 비교해봤을 때 동등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약점이라고 친다면 역시나 미드 제이스 킬이거든요. 이렇게 무난한 구도로 같이 흘러갔을 때 과연 라이즈의 유틸성과 캐리력을 제이스가 따라갈 수가 있을 거냐 의문보가 붙죠. 맞습니다. 항상 그런 점 때문에 제이스를 좀 그 선수들이 선호를 안 했던 거예요. 워낙에 모든 데미지 질량을 넣기 위해서는 해머폼까지 변경을 해야 되고 한 번의 컨트롤 미스만으로도 딜로스가 너무 큰 챔피언이라서 네. 라인 답했나요? 일단 퍽스를 만나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 나와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만큼 체력 그 타워를 줄였을 때 아 제이스 제이스 이랬는데 그 이후는 주로 이제 다른 선수를 도와주는 역할로 약간은 움직임을 변경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제이스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포킹을 통해서 룰루의 체력을 뭐 깎아낼 수 있다 정도 또 네, 찾을 수 있거든요. 본체를. 네, 항상 포인트는 게임 기세에서 향루 본체를 얼마만큼 잘 깎아내느냐. 잡을 수 있는 각을 만들어주냐. 그리고 또 트위치 자체가 이제 루난 때문에 루난 플러스 궁극기 때문에 그 광역 딜로 서포터를 정말 잘 잡아요. 한번 그냥 확 쓸려버린다면 전격 폭발까지 들어와버린다면 한타 구도는 또 RNG가 굉장히 대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결국 렉사이라던가 나르는 한타 때 큰 역할을 해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 야 이거는 또 추가 달라지네.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뭐 G2 위주의 얘기가 많이 나올 만한 네. 숫자를 빼고서, 근데 지금은 앞서고 있는 G2에게 또 불안한 감이 좀 드리운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나르가 마오카이를 지금 때리면서 라인을 미는 상황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G2 입장에서는 좀 한 부분이겠죠. 사실 나르가 레벨 1 앞서고 막 CS 50개 30개 앞서 나간다면 그런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네. 뭔가 익스펙트의 나르의 운영이 너무 아쉽죠 이건. 그래서 이스펙트도 트릭도 화면에서 볼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뭔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자신의 머리를 극적이거나 지금 서로 간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블루 뺏어 먹는 정도로는 안 돼요. 지금 오히려 마오카이가 먼저 라인 리드를 계속 잘해주고 있어서 네. 그냥 밀고 도망치고 밀고 도망치고 CC의 유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오카이가 합류를 한다면요. 네. 자, 그래도 중앙 지역은 길다랗게 G2가 시야를 잡고 있는 모습들. 바텀 지역에서 약간 탑길이 부딪혔을 뿐 바로 정돈됩니다. 그리고 MLSG 그 시야를 지우면서 네. 자, RNG의 영역을 넓혀나갑니다. 트위치 무한의 대검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이스의 단점을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이스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바론을 정말 잘 먹어요. 네. 확실히 한번 G2가 아, 저 마오카이 잡아내려고 램미 한번 잡아내려고 시선을 돌린다? 네. 그럼 또 그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제이스의 화력으로 바론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G2가 그래서 바론 쪽 시야를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싸워야 돼요. 결국 약진 시야 싸움 바론 근처에서의 모습들은
지금 뭐 한 1분에 한 번씩 계속 체크하는 서로 간의 선수들이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스펙트가 한편으로 좀 많이 좀 받아주는 그런 탑이다 라는 평가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네. 다른 장면을 보여주다가 한번 좀 약간 삐끗했던 모습도 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지의 암살을 경계는 하되 그걸 경계하면서도 적극적인 플레이를 해주지 않으면 나를 피해 있는 선이 많이 퇴색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을 G2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참 한 경기 안에서도 G2는 어떤 이렇게 타이밍을 정해놓은 것처럼 온도 차이가 너무 극명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더니 어느새 야 안전한 것만 해 천천히 그런 무서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흥분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갑자기 싸움을 펼치는 트릭인데요. 그런데 NLS 쪽으로 화나니까 렘밍이 좀 많이 위험한데요. 야 이거 그 사이를 벗어들었죠. 지금 길게 들어갑니다. 렘미 잔다 했어 저거 쉽게 못 잡아요. 렉사이 자 탈출했고 트릭 뒤쪽 지벤이 잘 살렸어요. 네 어마어마한 오랜만에 굉장히 조금 끈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킥이 나오진 않았지만 적당히 매운맛 최근 장면 중에서 제법 매웠었죠.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드래곤 그 사이 아쉬운 데라고 먹고 마시면 되죠. 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면 RNG는 평균 경기 시간이 가장 긴 팀입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샤오의 우승이 조금은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팀원들에게 뭐 백업을 가는 모습이라던가 뭐 라인을 찍어 누른다거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제이스가 이렇게 자신의 숙련도를 안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럼 항상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한타 때 방망이 들고 들어가다가 뭐 점사당해서 죽는다거나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아 숙련도를 한 번쯤은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잠깐의 실수였다라는 네. 장면인 것처럼 격차는 뭐 20분째 이 장면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소냐가 나왔으면 퍽지는 또 필살의 황금도 막 라이프 시트도 해줄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조금 더 느린 템포로 예, 대치전이 펼쳐질 것 같네요. 일단 걱정했던 건데요. 이거 난 맞는 사람 못 봤는데 네. 이렇게 되나요? 이 방향으로? 역시나 그렇게 되면 G2가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우지의 트위치라서. 아, 네. 우지의 트위치 플러스 상대의 이제 정글탑의 그 단단한 탱킹력. 아무래도 렉사이의 탱킹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CC도 돌출 정도밖에 없으니까 후반 갈수록 좀 마음이 탐탁치는 않겠죠. 편하진 않겠죠. 야, 이거 발키로 다니는 것만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우지는 그 시간대까지 계속 네. 움직여 있습니다. 뭐 예전 이야기긴 하지만 LPL의 초창기라고 볼까요? 그 리그가 막 활성화되는 타이밍은 사실은 그 와드 벌초 메타라고 한국 팬들은 약간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파밍만 하면서 와드만 지우고 와드 심고 와드 지우고 지금은 약간 그런 대치전 양상이 하비아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 그런데 그 하비를 먼저 깨나요? 얼리긴 얼리는데요? 궁으로 트리비엄! 궁 써야 되지 않나 이거? 와! 또다시 탈출! 이것 좀 의미가 있는 게 렉사이가 어그로 핑퐁을 하면서 우지 궁을 빼놔서 네. 여기서 이제는 좀 더 G2 입장에서 공격적인 플레이 할 턴이 왔습니다. 그렇죠. 한다면 이미 퍽즈가 탑 웨이브를 어느 정도 밀어놨고 정말 좋은 상황에 놓였거든요. 네, 바로 시야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더 싸우면은 발려줬는데요, 마파이가? 아스맨을! 야, 이러면 이 상황에서 G2의 분위기 한번 더 꺾였으면 믿으지요! 스펠을 다 쓰러뜨렸어요, 지벤이. 네! 아니 이게 지벤이 안 터졌다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한 다음에 한타는 G2가 확실하게 유리했거든요. 근데 터졌어요. 와... 아직까지도 중국 팬들은 불안한 가운데 연호합니다. 네. 이러다가 또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엔 RNG가 쭉 밀고 나가기를 중국 팬들은 바라고 있겠죠? 불안하니까 지금 더 목소리를 내주는 거죠, 사실? 네! 이런 기운을 받고 좀 힘내달라. 네. 쓰러지지 말아달라. 굉장히 원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우지 트위치가 잘 큰다 하더라도 지벤도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캐력 있는 원딜이다 보니까 후반 싸움 할 만하다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야 여기서 아주 정말 스팟 많이 썼어요. 그렇죠. 타이밍이 또 커브 오리시
기가 막히게 꽂혔네요. 아주. 아니 마오카이다 전멸이 네. 없는 상황이고 디테일도 아닌데 정당한 연관 걸어서 이니시에이팅 당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실수입니다. 프로단에서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번 거는 데미지가 더 있는데요. 표정이 변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집중력 흐트러진 모습이 나온다면 트위치 레티스터나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입장에서. 아. 근데 말씀하신 그런 표정의 변화. 지금 굉장히 지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좀 화가 많이 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실수 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예요 이거는. 근데 이럴 때는 조금 더 침착해야 됩니다. 좀 더 옆에서 뭐 미시가 다독여준다거나 아직 충분히 할 만해, 게임 할 만해, 진짜 할 만하니까요. 그런 응원이 있어야 조금 더 자신의 실수를 잊고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는 지금 확실한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G2의 타임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오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아플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넘어간다요? 범칙까지! 조냐론? 아... 황금 네, 네이러 물론 살아남은 게 다행이긴 한데 또... RNG가 쓴 게 없어요 저걸 네. 잡느라 궁을 던진 것도 아니고요 손목값이 없어서 제이스의 숙련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오 특별히 보여준 건 없는데 G2가 네.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실수를 야기시키는 움직임? 네네 뭐 이런 거. 오히려 네. 사실 그런 선수들이 좀 있어요 챔피언의 숙련도는 생각보다 낮은데 라인전을 잘해서 이기는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약간 샤오우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이스거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2가 다시 한번 시야 확보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만큼 처음에 언급해 주신 한 10분 전에 언급해 주셨죠? 네. 이 발언 앞에서 시야에 대한 진중함과 필요함을 그렇죠. 계속해 느끼고 있습니다. 잘 먹어요. 근데 여기서 또 많이 답답한 건 바텀 빅웨이브가 갑니다. RNG 바텀 빅웨이브 엄청 큰데 익스펙트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츠가 가면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 팩트를 통해서 순간이동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더 키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많이 잘못... 욕심이죠? 네, 네. 됐죠. 빠르게 나르가 웨이브를 먼저 정리를 하고 순간이동 각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어차피 바론이 아니라 드래곤 쪽에서 교전이 펼쳐질 거란 생각일까요? 근데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상대는 RNG입니다. 중국 팀이에요. 제이스도 있고 바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린 유럽팀이다! 드래곤 미끼로 걸렸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도마! 이게 뭐죠? 이게 뭔가요? 에... 대륙이도 걸렸구나 그러면 드래곤 프리 야 이거는 살짝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식의 장면이 나오고 아, 도망간 게 다행이네요 이거는 터질 뻔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 상황이 드래곤으로 연결 RNG RNG가 시야를 잘 지워놨기 때문에 저렇게 G2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이 경기 난리네요 아 난리예요 진짜 제이스의 렌즈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와드 다 지워가지고 팀원들에게 이런 간접적인 버프를 준 거예요 이길 수 있게 결국 벌초를 위해서 뽑았네요 네. 원래 팀 단위로 잘하는 거 제이스의 역할은 확실히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탱킹까지 하겠다 소주에서 네. 올렸어요 이거는 방망이 들고 들어가서 딜 다 하고 탱킹 다 하면 트위치가 뒤에서 쏠 수 있다 큰 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거대한 미래라고 느껴졌는데 네. 지금 우지가 슬슬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엄청 세요 지금 네. 자 이제 양 팀 대치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머리를 극적거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뭐가 아프지? 왜 이렇게 막히지? 라는 생각이 지금 반복해서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콜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다른 나라 나르는 마오카이를 그냥 학살내버리는데 우리 나르는 왜 합류를 하냐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팀에서 그런 플레이를 요구했을 것 같은데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저렇게까지 마오카이가 나르에 대한 압박감을 안 느끼고 크는 게 네 이건 날개 운영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트위치 멈춰서 진동감지 안 걸렸어요 엄청 세죠 지금 별다른 걸 때린 게 아닌데도 바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익스펙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사이드라인을 푸시를 하자니 마오카이를 세게 치자니 트위치가 와서 날 암살할 수 있다 왜냐면 시야가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원래 익스펙트가 감내를 해야 돼요. 끌어들여서 트위치와 마오카이가 나한테 시간을 쓰게 만들고 나머지 팀원들이 미드 압박해주고 바론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이 원래 운영에 맞아요. 너무 익스펙트가 겁을 먹고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G2 내에서 그런 오더가 나왔다. 아 이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그 두 가지 아 큰 그 두 가지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원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일단 결과 자체가 아 지금 나르의 그 공백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의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RNG 팀 단위로 키워지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아 어떤 것이 그 부분이 점점 큰 네. 지금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G2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타이밍이라도 그러면 공격적으로 나가서 본인들이 시야를 좀 더 잡아서 트위치의 변칙 움직임에 대한 체크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나르가 죽을 것 감수하고 강하게 압박을 해서 바론 버스트를 할 준비를 해놓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르 마우카이 쪽에 던지고 트위치가 그거 잡으러 가면은 공간 회곡으로 바론 둘 네. 넘어가서 바론 버스트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방금 아까 보여줬던 잠깐 전에 보여줬던 G2의 그 우린 유럽 팀이야 그 운영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겁을 먹었어요. 방향성을 너무 하나만 지금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G2는 그리고 RNG의 이 흐름에 좀 거대한 흐름에 좀 말린 듯한 계속되는 경기 운영이 있습니다. 아 램미가 지금 너무 편하죠 진짜 위아래로 다 움직이면서 네 그리고 이렇게 마오카이에게 푸시를 하게 랩이 두 개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또 마오카이는 묘목을 던지면서 시야도 확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은근히 또 상대의 시야를 네. 네, 막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묘목이 또 가서 후닥 부딪혀주고 어? 어딜 가죠? 여기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대단의 마수 길이 그런데 아 보지가 어떻게 해? 보지 터졌어요. 보지 터졌어요. 보지 터졌어요. 보지 프리지 와 트타라랑 아 이거 안 맞았어요 프리 그리고 이 스펙트조차 나르가 벽치기 하는데 트타가 대공창으로 뒤로 밀어서 네 보지를 오히려 살렸습니다. MLSG가 일부러 연기했어요. 일부러 당겼어요. 자기의 움직임 하나로 자신의 희생이 됐습니다만 네. 1대 4구원 했죠? 그렇죠. 아, 이거를 다른 챔피언 난 거지? 아, 그 세자한테 이렇게 물면 답이 없죠. 그렇죠. 나를 물어라. 일부러 멈춰줬고 순간적으로 G2는 아, 이걸 잡아내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네, 이 의미는 한타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우지 그리고 샤오윙은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가면서 이것저것 이제 스프레이 운영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죠. 저는 샤오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따로 다니면서 네. 스플릿을 너무 잘해주네요. 제이스 뭐 한 거 없이 이기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와서 그냥 안멸 쓰고 막 망치 들고 끝. 근데 샤오는 그럴 자격이 있어. 평소에 우지 키우느라 샤오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장면이었죠? MLX 쪽 멈춰있어요. 네. 오케이. 기다렸어요. 각 나오지. 각 나오지. 다 맞았던 다음에 전멸 주구막. 심지어 오래 살아남아. 우지라도 메간다라도 잡나 싶었는데 마음이 급해서 집에 좀 길어서. 물론 MLX는 잡히긴 했지만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G2가 드디어 자신의 방향을 가나요? 몇 번 지금 바로 치는데 바로 유럽이 전문이거든요. 기본 MLX가 설마 또 보고 있었어요. 최종 와! 퍽지도만 갔어요! 이걸 도리어 퍽지가 트위치 공격 뺐어요! 와 이게 역시 유럽은 바론입니까? 네 이게 한 10분만 좀 한 15분만 일찍 나왔으면 그쵸 진짜 아쉽네요. 정겨운 우리 그 부모님들이 쓰던 단어기도 한데 정확한 표준은 아니라서 저도 많이 망설였었는데 요새 이런 장면은 이제 다 빤스런이라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바론 퍽지도만 잘 갔습니다. 네, 진짜 눈썹이 날릴 정도로 네 빠르게 잘 도망쳤습니다. 어 이거 심의위원회가 안 봤을 텐데요. 아 이거 시간 벌었어요. 네. 근데 바로는 그대로 만약에 RNG가 가져가는 구도였으면은 허무하게 밀리고 끝나는 건데 시간을 벌었어요 슈퍼가. 그렇죠. 영광도 뺐고. 야 이거 기운 RNG가 막 엄청 내우면서 숫자를 싸우고 있었는데. 어, 아 불렀어요, 불렀어요. 헌츠가. 네, 팔았어요. 다시 구원으로 시팅. 어? 어 뒤로 한번 물어보면 괜찮다고 판단? 근데 어, 네, MLX 대책이 많이 하나요? 우지 궁이 없어요. 우지 궁이 없어요. 아, 아 나를 자, 마무리 MLX가 살았어요. 마무리 안 됐죠? MLX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트리. 자, 그래도 아직 우지 궁이 없기 때문에 트리를 얹으세요. 자, 손수 더 빠졌고요, 제이스. 마우카이, 마우카이. 한 번 더 잡아주세요. 자, 제이스 변이. 제이스 변이. 와, 잡았어요. 여기서 일단 셧다운
케이스 제발 다 잡을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치죠? 중국 조용히 해라. 트위치 공 돌아요. 트위치 공. 트위치 공. 밀고 부어로 공 돌았어요. 센치맨이 트위치 공 뺐어요. 와와 우세 공 돌아오면서 반전 나올 수 있었는데 지벤이 그것만 기다렸다 밀었습니다. 진짜 지벤이 그건 좀 너무 잘하네요. 궁 켜졌다? 궁? 바로 민다. 맞궁. 네. 이 친구. 왜냐면 저 때 그 상실에 가면 원딜이 제일 잘하네요. 그렇죠. 나라 이름 표정 딱 지어주면서 굉장히 좋았네요. 잘 막아냈고. 또 꼬입니다. 분위기 반전 됐죠 이 정도면? 중국 조용해졌어요 지금. 이게 왜 매번 마지막 경기는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오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와 장모까지 G2가? 바로 오버프가 꽤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모 불렀습니다. 트위치 궁 없을 때는 트리스타랑 훨씬 셉니다. 그렇죠. 와 그리고 제이스도 너무 좀 허무하게 이제 소천사, 티가 나요? 네, 소천사 빠졌고요. 이제는 제이스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타임인데 그렇죠. 거기서 뭔가 좋은 플레이가 안 나오니까 티가 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지의 플레이로 덮어졌었는데 소천사도 없고 교전기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야 이거는 정말 이 혼란스러운 예고편만큼이나 혼란스럽습니다. 반전에 반전에 몰카에 몰카에요 지금. 이제 뭐 숫자를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한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나르 메가 나르를 쫓아가는데 좀 안 보는데요. 일단 여기가 더 일단 밀렸고요. 오 네. 결과적으로 나르는 살았고 그 어그로를 통해서 바텀 쉽게 밀었습니다. 네. 이게 바텀은 버렸거든요 애초에. MLX는 블루 먹고 트위치는 나를 암살 혹은 전멸이라도 빼겠다 식으로라고. 네. 살았어요 결국. 그렇죠. 이게 이건 자꾸 좀 제이스 딜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드네요. 스테라까지 가서 딜이 없어요. 이제는 룰루를 때려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요 룰루가. 우지로 족하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원래 제이스가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다면 지벤이 트위치를 밀었을 때 그 제이스가 다 때려잡아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든데 이게 최다 아래쪽에서 인스펙트 한번 건들고 있었고. 네. 인스펙트가 분노를 잘 채우면서 또 지벤도 뒤에 굉장히 잘해줬죠. 그래서 MLX가 아직도 더 트리퍼나의 교전 기어가 애매해지는데 제이스가 들어가서 너니돼서 네. 제이스 전멸이 실풀이어서 막 우지가 각 잡았다 싶지만 사거리가 안 잡혔죠. 아, 그렇죠. 멋졌습니다. 그리고 룰루가 계속 네. 제이스 변이 써주면서 룰루가 완벽하게 갔죠. 네. 여기가 우지가 이거 우리 역전이다. 궁 쓰고 미는데 지벤이 안 돼. 대박이. 원딜들이 서로의 그 최고의 실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초반 실수가 조금 있었지만 네. 지벤 확실히 정신 차렸어요 지금.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콜을 해준 것 같네요. 따뜻한 말이라던가 네. 아니면 다른 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굉장히 표정적인 측면에서 무너졌었는데 네. 아, 양 팀의 원딜의 활약들이 주거리 바꿔니 하면서 자 40분 전제도 전혀 모르는 네. 뭐 하나면 돼 한쪽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너무나 휘깃거리고 있습니다. 지벤 템트리 보세요. 정수약 탈자. 이거는 그냥 궁극기 쿨타임을 줄여서 네. 계속 날려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치명 타율 관리하고 네. 그 풀발열도 있죠. 1, 2 등기입니다. 네. 이 친구 아이템 빌드 대 제이스 아이템 빌드 하면은 트리스타나가 이긴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진짜. 자 그만큼 지금은 제이스 쪽을 잡고 결과적으로 코스에 맞춰집니다. 누군가는 딜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지금 우지 말고. 제이스죠. 원래 제이스가 해야 되는데 수호천사 스테라든 조금 그렇죠. 아. 저 자리에 뭐 드락사르라던가. 이거 서로 걸 생각하나요? 서로 약간 미끼 플레이 하려고 이렇게 포지션을 뭔가 잡고 던져주는 척. 네, 뒤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미끼끼리만 연기 실컷 합니다. 네. 그래도 미트 쪽 웨이브가 바텀 웨이브가 좀 크거든요. 탑은 반대로 RNG가 웨이브가 커서 바론이 오기 전에 양쪽 다 웨이브 관리 좀 해줘야 됩니다. 40초거든요. 네. 웨이브 관리 좀 해주고 네. 그 과정 안에서 인원수가 빌 때
G2는 뭐 라이즈, 퍽즈의 공간 왜곡으로 인실을 연다거나 아니면 아레나는 퍽즈가 한 번 더 인실을 열 수 있겠지만 네. 양 팀 다 양보가 없네요. 지금 제이스 효우 선수의 플레이가 좀 아쉽다는 부분도 저희가 짚었지만 그만큼 G2의 바텀 듀오의 집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트위치는 궁만 아니면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궁 때는 지벤이 궁박궁박 밀어주고 미씨는 대신에 궁 없을 때도 항시 파괴력 있는 제이스에게 철저히 변이를 걸면서 딜루스를 만들어주니까는 상대적으로 G2의 탱커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집중력만큼을 뭐 RNG 아쉬운 거는 저는 G2를 칭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로 나왔습니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감을 좀 올리고 있는데 뒤쪽 바로 G2 도착! 발만 안 했어요 G2가. 그렇죠. 그리고 G2의 바텀 웨이브가 훨씬 커요. 이건 오히려 G2에게 더 좋은 방향이 될 수밖에 없죠. 라이즈는 탑 웨이브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한 다음에 공간의 곡으로 또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린 유럽 팀이야 바로 칠 수 있는 거고요. 마오카이 보이면 또 바로 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보죠? 일단 마오카이가 바텀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단에 있었던 상대편의 시야 지금 제거 중. 그리고 미드 억제기 주고 바론 먹는 판단도 나쁘진 않아요. 억제기보다 지금은 바론이 더 중요한 순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미드기 때문에 보나요? 자 이미 분노를 다 쓰면서 익스펙트 정글 안쪽 자, 허리 쪽에 대치하고 있는 RNG와 지조 공간하고 공기는 오는데요. 먹고 바로 또 이번에도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못 먹고 우지밖에 안 돼. 우지 프리즈 게임입니다. 이러면 저희 RNG 쪽으로 넘어오는 RNG 드리플 킥. 이거 페타가 넘어가면서 공격 킥. 와 진짜 저 좋냐? 이번에 좀 죽어도 없어요. 아 진짜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이제 그러면 더 가나요? 끝났죠. 네. 자 펑치가 할 수 있는 게 뭐 어디까지입니까? 에이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지 쪽으로. 아 그런데 약간 멀죠. 네 이거 끝났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LPL이 마지막 경기 승리를 거두네요. 정말 이제 맘껏 화나서 치네요. 와. 아 지금 이거 치는 순간 바로 직전까지도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야 이쪽에 우지! 우지의 펜타 실패. 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넥서스는 네.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RNG!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확실히 돌고 돌았지만 역시 기승전 우지다. 네. 트위치다. 향로다. 잔나가 사기다. 야 우지가 이제 중국 내 슈퍼스타라는 건 오랫동안의 것이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니까요. 네. 아 그런데 진짜 우지가 특히나 이번 롤드컵 때는 더 빛을 발하는데요. 네, 이 선수가 이렇게 잘하고 롤드컵 꾸준히 출전함에도 불구하고 LPL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서 진짜 비운의 스타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네. WFT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아쉬운 결과들을 가지고 한층 더 성숙해서 본인이 큰 실수를 하지 않고 큰 욕심도 내지 않으면서 승리에만 기여하는 모습이 진짜 인상적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우지가 결승전에도 이제 경험이 다 쓰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만 믿어라는 콜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우지의 파괴력이 사실 뭐 힘적인 측면에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지가 끝끝내 해결을 내네요. 자기 스스로 팀원들을 잘 이끌고 나간 거죠. 라인전이 약한 픽을 가져갔지만 큰 사고 없었고 네. 그 이상으로 결국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그 챔피언들을 정말 잘 소화를 해낸 겁니다. 네. 네 그 한타를 그 G2가 대등하거나 좋게 펼쳤던 가장 큰 힘은 바텀 듀오의 스킬 분배였거든요. 네. 상대의 딜이 완전히 치중돼 제이스와 트위치를 철저히 나눠서 마크하는. 근데 바론을 치다 보니까 트위치가 딜하기 좋은 뭉쳐있는 상태에서 이 세주아니의 바론 스틸을 막는다고 거기다가 스킬들을 써놓고 나니까는 트위치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네. 광역으로 쓸려 죽었습니다. 네. 네. 그림 같은 마지막 한 방. 이 한 방 전까지의 숫자들이 지금 여러 경기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한 방 전까지의 숫자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길 정도로 네. 이 한타 마지막 집중력에 대한 중요도가 이번 롤드컵 굉장히 조별 그룹에서 특히나 그룹 스테이지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RNG가 이번에도 승리를 따냈는데 야 이거 RNG가 급부상했습니다. 아 저는 네. 진짜 RNG가 좀 정감이 많이 가는 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MLX지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더 임팩트 있는 모습, 더 막 정글러가 시야석 안 가고, 그러니까 뭐 와드 안 사고 막 부수면서 우지 키우고 와드가 없어도 키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육감으로 굉장히 머리 잘 쓰면 상대 위치를 찾을 수는 있어요. 물론 눈으로 보고 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최정상급 선수들은 그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눈이 또 있거든요. 그런 심리를 꿰뚫는 정확함으로 팀원들을 키워주는 MLXG가 아 대단한 것 같네요. 지금 MLX 경기 나올 때마다 지금 많은 정글러들이 팬이 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뭐 활약하는 장면도 분명히 있었고 네. 나머지 네. 선수의 도움까지 주면서 RNG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중국 팬들은 더 크게 느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존에서 또 어떤 식의 내용들이 오고 갈지 한번 지금부터 글로벌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잘 풀어냈다고 생각했던 G2고 유럽 기세가 많이 올라왔다고 느껴졌었는데 마무리가 일단 RNG로 됐습니다. 분위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제 모든 경기가 요즘 다 양상이 항상 마지막 한 타를 대승하면 게임이 빨리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요즘 정말 향로의 시대라서 우지가 지금 가뜩이나 너무 활약을 잘하고 예전과 정말 다른 우지 2.0의 느낌이 나는데 우지가 있는 한 향로 메타와 함께 RNG는 좀 더 높은 라운드까지 무조건 진출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1.0 때도 좋은 숫자를 워낙 많이 만들었는데 네. 2.0 아주 그냥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G2도 참 아쉬운 경기가 많았겠어요. 이유 팬들이 아마 또 글을 많이 올렸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아마 원딜러 즈벤 선수가 가장 약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 경기에서 많이 잘리는 모습을 보여준 스벤스케런과 합쳐서 즈벤스케런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냐고 많이 원망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런 합성어가 나오다니요. 네.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지벤스 캐런이라뇨. 아 이거 진짜 두 선수 모두 그냥 뼈 아프게 됐습니다. EU와 NA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네. 네. 콜라보레이션을 LCS는 하나니까요. 네. 일단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제 보면서 좀 저도 처음에 놀랐던 게 네. 이제 픽에서부터 좀 두 팀 간에 이제 픽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사실 그대로 이제 정글러도 보면은 이제 MLXG 선수가 원래 좀 더 공격적인 선수인데 네.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고 오히려 트릭 선수가 좀 더 이제 라이너의 힘을 얻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 카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이제 트릭 선수가 초반에 본 스노우볼로 이제 뭔가를 굴리려고 하는 순간 찌벤 선수가 한 두 번 정도 이제 어이없게 끊기면서 네. 그 스노우볼이 멈춘 게 좀 패배의 요인이 그렇죠. 크지 않나 싶네요. 유럽의 물을 아주 잔뜩 한번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번 경기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이거는 누구 특정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 장면 말고도 뭐 G2가 전반적으로 운영도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한 경기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뭐 초반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바텀 타워나 탑 타워를 가져가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미드 타워를 공성할 때 이제 세주안이 이제 Q 궁을 지벤 선수가 피하지 못한 게 원래 W로 반응하기가 되게 쉬운 편인데 좀 거기서 크게 실수한 게 좀 네. 스노우볼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그리고 결국 이제 기적의 바론 오더로 패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럽은 바론을 좋아한다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이제 거의 락스 스타일인데 네. 유러피안이잖아요. 락스는 네. 좀 유럽 스타일에서 뭐 끌고 왔다면 끌고 올 수 있지만 좀 더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저희는 이제는 터득은 했거든요. 아~ 좀 가르쳐주고 싶네요. 유학 와라. 네. 유학 와라. 락스타이거즈의 마이티 베어와 있다.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글로벌의 그 팬들 반응들은 이제 사실 중국의 팬들의 반응에 의해서 또 재밌게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팬들의 중국 반응들이 막 요동을 쳤었는데 거기에 따른 글들은 뭐 따로 없었습니까? 네, 이제 중국, 특히 중국 경기장의 함성 소리가 엄청 크게 나올 때마다 다들 와, 역대 최고의 관중인 것 같다.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남달라서 관중 소리도 엄청나다 하다가도 중국이 한타를 져서 이제 조용해지면 다들 이렇게 계신가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반응이 없냐라고 라고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국 팬들이 이제 자국민에 대한 그 애정들을 아낌없이 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문화적인 충격 좀 받았겠네요. 네. 네. 근데 유럽에서 열릴 때는 유럽 현지의 그런 열기가 뜨겁다라고 느꼈었는데 역시 이제 네. 남의 뭐 어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의 플레이나 이 환호성에 좀 더 우리가 더 이게 격렬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유럽도 엄청 세 보였었고. 그러니까 마이티 베어도 그렇게 안 느꼈어요? 어떻게 봤어요? 유럽 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못해도 소리를 지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함성 소리가 커 보이지 않나도. 네. 약간 그냥 막 기분 흥겨워서 소리 내는 경우가 있죠. 네. 네. 그럼 오늘 그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볼까요? 아, 오늘 전반적인 경기들이 이제 쭉 한번 나왔잖아요. 아, 세계 팬들의 반응들은 아마 뭐 NA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조금씩 얻어낸 것도 분명히 있었고 특히 중국도 이제 마무리를 잘 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뭐 LCK도 마찬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오늘 모두 이렇게 처참하게 지거나 이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다들 만족하면서도 이제 더 나았게 플레이하면 되겠다 이런 반응이 위주지만 이번에 이제 LCK 특히 삼성 경기를 이틀 연속으로 보면서 아무래도 LCK 팀들이 요즘 초반에 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플레이가 고착화될 때 우리가 그걸 공략을 하면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우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네. 팬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롱주가 제대로 보여줬죠. 네, 롱주 빼고는 근데 사실 좀 보기 듣긴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있어요. 네네. 네, 듣긴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겠습니까, 마이트 변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보다는 이제 SKT나 뭐 롱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력을 봤을 때 좀 초반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나 싶어서 네. 좀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세밀하게 검토해서 오면은 좀 더 좋은 경기력 이제 LCK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삼성 쪽에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싶네요 다음 주. 네. 네. 우선 그리고 또 마이티베어 선수가 뭐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오늘이 저희 함께하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네. 제가 들어서 이른 예상이긴 합니다만 이번 롤드컵 어디가 우승할 것 같아요? 경기는 그룹 스테이지 쭉 봤으니까. 자 객관적으로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서 본 모든 경기를 봤을 때. 롱주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롱주가 너무 강력하네요. 계속해서 감탄하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 뭐 마이트 베어는 분명히 다시 볼 것 같아서 저희가 뭐 네. 따로 인사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분명히 뭐 본인의 마음도 있고 조만간 거기가 아니라 이쪽도 노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방 다시 뵙도록 하고요. 아 잠시 후에 혹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경기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뭐 전반적인 그 신들의 승리다라는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재밌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느낌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바텀 특히나 그 혼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바텀 라인 상승. 어떤 게 정답인지 이제 그 누구도 잘 모르게 됐어요. 확실한 건 일단 트위치는 라인전이 약하고 코그모도 라인전이 강하다. 이거까지는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막 뭔가 게임이 지나가면 그냥 트위치가 한 방에 다 쓸어버리고 뭐 코그모는 분명히 라인전에서 잘했는데 한타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모습이 점점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점점 정리가 되고 다음 주쯤이면 아무래도 이제 정말 롤드컵에 좀 확실한 메타 창로 이외에 또 뭔가 메타가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부분 롤드컵이 이 플레인 스테이지와 이제 조별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가 항상 좀 겪는 것 같습니다. 각각 네. 자국에서의 그 강함을 네네. 한번 꺼내들었다가 상대편의 강한 거 맞붙였을 때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의 그 혼란스러움. 네. 이게 일주차를 많이 좌지우지했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좀 마지막 날에 좀 또 등장한 장면 몇 개 있었네요. 네. 그래서 기존의 롤드컵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롤드컵 안에서 초반에 각 지역에 약간 달랐던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던 그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 경기를 많이 펼치면서 뭔가 정답을 찾아나가고 롤드컵 메타가 그 안에서 발전이 돼서 나중에 좀 균형이 맞춰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번 롤드컵은 아무래도 좀 플레인 스테이지를 확대해서 펼쳤던 영향인지 플레인 스테이지부터 일찌감치 향로 메타가 좀 굳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잘 소화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보완한 팀들이 그룹 스테이지 초반에는 좀 치고 나간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메타가 새롭게 다시 개편될 여지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뭐 2주차 때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그룹 스테이지만 놓고 봤을 때도 첫 번째 픽들이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일주 단 4일 만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특히나 잔나를 계속 연속해서 선픽을 가져간 경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진짜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돌고 돌아서 잔나 주고 블리츠. 근데 정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안 나올 확률이 높겠지만요. 그랬으면 네. 좋겠어서 저희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선수들이 아직까지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뭐 밴도 됐으니까 네.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제 같은 경기 그레이브즈가 등장하면서 팬들이 되게 짜릿함을 느꼈는데 네. 아 분명히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 팀들이 남아있는 만큼 그리고 그 팀들이 한 턴을 돌고 다시 한번 경기를 준비하는 만큼 각각 그 갈림길에서 새로운 챔피언들이 등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네. 1주차 때 좋은 성적을 거둬서 뭐 3승 0패 정도를 찍어놓은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시도를 어쨌든 해볼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모가 2주차에서도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챔피언이 5피면은 벤을 통해서 많은 팀들이 그거를 제거를 하면서 메타에 대한 어떤 밸런스 조절 해석을 좀 하는데 이게 특정 아이템의 시너지가 절 나오다 보니까는 그러진 못하고 좀 비슷한 경기 양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빨리 정답을 보여줄지 진짜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아, RNG가 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후한으로 네. 다시 한번 가보시죠. Thank you very much, Dash. Of course, I wanted to get a word with someone from RNG after going 3-0 and looking like one of the most impressive teams in the tournament. 네, going into next week, 만나보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has been the best thing about your guys' play this week? 이번 주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였었는데 have such an impressive 어떻게 어떤 점이 가장 잘 가장 잘 먹히고 가장 활약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팀적으로 알려주세요. 我觉得是 我们中间一些抉择，然后还有一些机会能力都抓得特别好吧。然后我们之前有些时候沟通也是没做好，然后现在细节啊沟通啊做得很好，然后训练也加大了自己的训练量吧。然后现在赢得也最主那进出效果了吧。 So we were able to actually play the game well and also capitalize on enemy's opportunities. 네, 저희가 이번에 활약을 좀 잘한 것 같고 또 적들의 기회를 좀 더 잘 활용해서 이용한 것 같고 또 경기장 아래에서도 저희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We're gonna practice more. 네, 지금 그래서 바텀 듀오 모두가 엄청나게 활약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선수가 우지 선수의 엄청난 팬이라고 전해지는데 그럼 우지 선수 옆자리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어떤지 뭐 아직은 1년 정도밖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같이 플레이하는 게 어떤지 궁금합니다. 感受就是小狗特别照顾我吧，然后我自己打不好的时候，他会跟我说一些鼓励的话，然后就说没关系，然后而且他也教我，教会了我很多东西。 我这一年来学的东西都基本很多都是他教的吧，那也很感谢他吧。然后现在我也想付出自己的努力，然后回报他，然后尽量把握好他吧。 So this year playing with Uzi, I think that he's been really taking care of me. He's taught me a lot of things. And 네, also, 올해 우지 선수랑 같이 연습해봤던 결과 저를 정말 많이 케어해주고 많은 걸 알려주고 저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줬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지 선수에게 이제 제가 되돌려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And you have been protecting him with your life, but I have a stat for you because you have been deathless across the group stage so far. You're the only member on your own team to not have died, and you're the only person of two players in the entire tournament to not have died yet. BDD is the other one. So did you know that and are you actively trying to keep that record now? 네, 그리고 지금 민 선수는 되게 죽지 않은 선수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그룹 스테이지 1주차 일정 결과 죽지 않은 선수가 딱 둘 있는데 민 선수와 BDD 선수예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안 죽으려고 노력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那想问一下说你知道你这个数据吗以及说你是不是想继续保持这个临死的数据呢 我觉得看队友需求吧，然后如果觉得我队友需要我上去玩别的英雄上去卖了之后，我觉得我还是会义无反顾的上去卖吧， 因为我觉得这种 KDA 其实也没多大作用，但我想要的是团队的胜利，而不是想要这种 KDA 吧。 He said it all depends on what my team wants from me. If they want me to play a champion and 네, go and 이런 저의 플레이는 그 팀이 저한테 뭘 어떤 스타일의 플레이를 원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my team can get the win in the end. Well, 네, 저는 그 그런 건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저희 팀 승리하는 것에 좀 더 원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Lexi, for your help this week. Now we're going to go back to over to the guys at the desk.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아, 밍 선수, PDD와 더불어서 아주 재미난 수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됐네요. 네. 하지만 나는 그럼 역시 뭐다 팀 승리가 최고다라는 또 멋진 답변도 했네요. 네. 확실히 RNG가 승리한 이유는 향로가 안 터져서네요. 네. 굉장히 향로 메타에서 서폰 노데스는 엄청 큰 기록입니다. 사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향로인데 안 터집니다. 네. 요즘은 중국 기술력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역시
야, 향로에 대한 중요도가 더 느껴지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룹 D가 팀 WE의 승리. 오늘은 중국이 승리와 네. 아, 승리로 처음과 끝을 마감졌네요. 이변이라면은 TSM 대 미스피츠의 아. 경기가 제일 아. 좀 이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기존에 그래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팀들이 1승씩을 더 챙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그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와. 그런데 1위를 수놓는 팀 중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이 하나만 존재했고, 그런데 그룹 D는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혼란인데 근데 지금의 조인데 4위가 네. 미스피츠 1위에요. 공동이지만 참 기묘합니다. 네. 네. 오, 이렇게 되면은 LCK와 LPL이 1위를 두 개씩 가지고 있고 NA와 EU가 1위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묘하게 밸런스가 맞아요. 공동 1위까지 저희가 생각하면. 아, 그러면 진짜 NA 대 EU는 너무 좀 탁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의 구도 중에 하나는 4강이 그렇게 그려졌으면 하는 네.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좀 달라질 것 같네요. 아, 이제 다음 주는 대진일 이런 식으로 네. 한 조를 재경기 여지까지 감안을 해서 끝내버리는 방식입니다. 와. 아, 가겠네요. 네. 아, 이거 하겠네요, 일정이. 아, 그럼 롱주 있는 조가 빨리 끝나고 좋을 텐데요. 그룹비네요. 그룹비. 아, 펼쳐지는 경기를 통해서 일단 순위를 끝까지 가리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됐고요, 목요일. 왜 그룹 B부터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팀이 없네요 일단. 아마 그 주말 쪽에 뭐 SKT나 뭐 이렇게 밀리지 않을까요? 네네. 중국팀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럼 이모터헬스와 롱주 게이밍까지 생각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그룹 B가 일단 목요일을 시작한다는 점. 롱주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가운데 네. 뭐 이모터헬스나 아니면 뭐 기가마이트 말인지가 혹시 치고 올라오질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푸나틱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게임을 지기는 했지만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그 롤드컵이 끝나고 완전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다음 시즌 EU LCS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상태로는 조금은 더 다들 파이팅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팀도 시도해 볼 것이 있고 지는 팀도 시도해 볼 것이 있는 것이 롤드컵 아니겠습니까? 일단 작은 네. 리그에서 다져지는 건 말고 이 세계 무대에서 다져지는 건 분명히 무게감이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네. 한 그룹의 경기를 한 번에 다 진행하기 때문에 또 다른 컨디션에서 연속적인 경기 뭔가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차 더욱더 재미있는 네, 그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후반으로 밀려있는 조들 같은 경우는 앞선 조들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뭔가 수정하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다음 주 경기 역시 스포티비 게임즈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학원에서 신동진, 저는 캐스터 성기승헌이었습니다.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